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노인 쌈짓돈을 가로채는 얄팍한 바가지 상술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원산지도 정확하지 않은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이라고 광고해 시중가보다 서너 배 비싸게 팔던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소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귀포시 내 오피스텔에 차려진 생활용품 판매장. 한 남성이 건강식품에 대해 설명을 하고 그 앞에는 수십여 명의 노인들이 앉아 있습니다. 아이스박스에는 얼음 팔보다 긴 사슴뿔이 가득합니다. 녹용으로 만들었다는 술병도 있습니다. 얼마나 팔았어요? 500만 원. 대구에서 온 35살 정모 씨 등 두 명은 사은품으로 노인들의 환심을 산 뒤 몸에 좋다며 이틀 동안 500만 원어치 넘게 팔았습니다. 얼음 게 쓸모 저런다고 하지 그냥. 판매업자들은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생녹용을 노인들을 상대로 5배가 넘는 값에 판매했습니다. 특히 판매한 제품들은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수입된 걸로 추정됩니다. 이게 대만은 중국산이지. 아, 뭐 대관령이나 그런 데서 들어. 아, 그 급이다고 어느 도시 많이 나오겠어. 러시아나 뭐 이제 중국. 추석을 앞두고 최근 일주일 사이 과대 광고를 하며 이 같은 식품을 팔다 모두 4명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대부분 타 시도에서 원정에서 저희 제주도로 입도한 후에 그 떴다 방식, 치고 빠지는 식으로 노인들을 상대로 해서 판매를 한 게 특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경찰은 노인들을 상대로 한 건강식품 판매 사기가 잇따르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네, 어르신들과 관련된 이야기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노인 교통사고를 줄이겠다며 노인 보호구역을 지정을 해놨는데요. 교통안전시설은 미흡합니다. 그마저도 운전자들이 잘 알지 못해 유명무실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김현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애월의 금성리 일주도로의 노인 보호구역. 제한속도가 50km로 되어 있지만 속도를 줄이는 차량은 많지 않습니다. 과속 단속 카메라가 없는 데다 노인 보호구역 자체를 모르는 운전자가 태반입니다. 혹시 어린이 보호구역은 아세요? 알죠. 다 그저 체크되어 있는 거. 예. 네. 노인 보호구역은 안 들어보셨어요? 글쎄요. 예. 도로교통법에는 노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인 요양시설, 경로당 등의 주변 도로를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차량 속도를 30에서 50km로 제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내에서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로 구간은 16곳으로 전체 대상지의 2%에 불과합니다. 지정된 곳들도 속도나 주의 표지만 있을 뿐 보행자 안전시설은 전무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과 달리 노인보호구역은 국비 지원이 없는 데다 홍보도 제대로 안 돼 인지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노인보호구역 사업은 시행된 지가 몇 년이 안 됐고 현재까지 예산이 없어서 추진을 못했습니다만은 지난해 제주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사람은 107명. 이 가운데 65살 이상 노인은 44명이나 됩니다. 교통사고 사망자 10명 중 4명이 노인인 셈이지만 노인들의 안전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감독기구 설치와 허가권 강화를 골자로 한 카지노 산업 발전 방안을 내놨습니다. 또 관련 제도 정비가 끝나기 전까지 카지노 신규 허가를 내주지 않을 방침이라고 합니다.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 지역 8개 외국인 카지노 업체가 지난해 신고한 매출액은 2,170억 원으로 관광진흥기금 173억 원을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매출 규모는 이보다 서너 배 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외국 현지에서 고객을 데려오는 이른바 정킷 영업과 크레딧 영업으로 인해 수천억 원의 매출액이 누락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카지노 업체를 엄격하게 감독하고 수익의 지역 환원에 초점을 맞춰 제도를 정비합니다. 카지노를 국제적 수준의 투명하고 건전한 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국제적 신뢰도가 높아지고 고객 보호가 강화됨으로써 고객 유치와 매출 증가로 투자자의 이익도 확대될 것입니다. 우선 연말까지 카지노 감독기구를 설치해
카지노 업체의 회계와 매출 시스템을 엄격하게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또 사실상 무제한인 카지노 허가권도 3년마다 갱신하고 종사원과 전문 모집인의 등록제 그리고 매출 수익 조세 납부 방안 등을 추진합니다. 원지사는 특히 관련 제도 정비가 마무리되기 전에는 신규 카지노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그 허가도 카지노 목적의 건축물을 짓겠다는 거에만 허가가 되어 있는 거지 카지노 허가는 안 해주면 그만입니다. 제주도의 경우에는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행정적으로는. 원희룡 지사가 카지노 업계의 잘못된 관행을 정상화하겠다고 나섰지만 허가권 갱신과 조세 등은 정부와 국회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원지사의 정치력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세계 자연유산 보존과 활용을 위한 사업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세계유산 한라산 연구원에 대한 감사 결과 세계 자연유산 종합계획에 명시된 23개 사업 가운데 필요 예산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4개만 추진하고 나머지 19개 사업은 전혀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홍보용 리플릿 제작과 성산 일출봉 옛길 복원 사업 등에서 법규와 규정 위반이 적발돼 주의 4건과 시정 4건 등 모두 13건의 행정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바다의 인삼이라고 불리는 해삼, 그 중에서도 홍해삼은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들의 인기를 끌고 있죠. 이 홍해삼 종류를 항포구에서 환경에 적응시킨 뒤 방류시키는 시스템이 개발돼 생산량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김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시 구자읍 종다랑, 제주도 해양수산연구원은 자체적으로 부화시킨 홍해삼 종묘를 얇은 판에 부착시켜 바닷속으로 집어넣고 있습니다. 알에서 부화한 지 넉 달밖에 되지 않아 무게가 0.1g에서 0.3g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파도가 거의 없는 항구 내 그물 보호망 속에서 두 달 정도 더 자란 뒤에 자연적으로 바다로 나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바로 공동어장에 방류했지만 생존율이 크게 떨어져 항내에서 중간 육성 단계를 거치는 겁니다. 저희들이 그 유생 때부터 붙은 파판을 우리 항내에서 일정 기간 동안 중간 육성한 후에 방류하는 형태를 갖고 있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들 홍해삼은 앞으로 1년 6개월 뒤면 300g까지 자라서 어민들이 수확할 수 있게 됩니다. 홍해삼은 다른 해삼보다 30% 이상 비싸고 특히 최대 소비처인 중국에서 면역 기능 강화제 등으로 인기를 끌고 있어 소득 향상과 수출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홍해삼이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연구원에서 홍해삼을 시범 양식을 한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마 그 해녀들 소득에 굉장히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주도 해양수산연구원은 성장 속도와 이동 경로, 생존율 등을 분석해 중간 육성 방식으로 홍해삼 방류 물량을 늘릴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찬연입니다. 네, 오늘 본격적인 귀성길에 오르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하늘이 맑아서 고향 가는 길 더 즐겁게 향하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선선한 아침에 비해 한낮에는 더운 날씨를 보이면서 큰 일교차에 잘 대비하셔야겠고요. 내일은 낮 한때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지만 비의 양이 많지 않아서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출근길 북부 지역의 기온 20도에서 24도로 동네별 기온차가 조금 나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27도에서 28도로 예년 이맘때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서부 지역의 기온 21도 내외로 출발해서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네, 현재 안덕과 남원의 기온 20도, 서귀 22도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29도까지 오르면서 늦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동부 지역도 아침에는 선선하지만 낮부터는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네, 성판악의 기온 15도로 어제보다 더 서늘한 모습입니다. 섬지역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현재 기온 21도 내외, 낮 기온은 27도에서 28도가 예상됩니다. 네, 해상에는 물결이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현재 일부 공항에는 안개가 낀 가운데 광주공항에는 저시정 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네, 이번 추석 연휴 동안 날씨로 인한 큰 불편은 없겠고요. 추석 당일에는 구름 사이로 보름달을 볼 수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기승 제주시장 내정자가 감사위원직을 사임했습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이기승 제주시장 내정자가 감사위원직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후임 감사위원 위촉을 제주도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기승 제주시장 내정자는 지난 2009년부터 제주도의회 추천으로 감사위원회 위촉돼 활동해왔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계 소식과 생활정보를 임희정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제주 영상동인은 창립 30주년을 맞아 오늘부터 오는 10일까지 제주도 문예회관 제1전시실에서 회원 16명의 작품 32점을 모아 특별기획전, 제주의 비경전을 개최합니다. 제주국제문화교류협회는 주한프랑스문화원과 공동으로 오늘 저녁 6시 30분 제주시 영화문화예술센터에서 프랑스 영화 오늘부터 시작이야를 무료 상영합니다. 다양성의 미술 판화전이 다음 달 12일까지 제주도립미술관 상설 전시실에서 열리며 조각가 7명의 작품 40여 점이 전시됩니다. 그릇 가을을 담다 전시회가 오는 30일까지 제주시 심혈갤러리에서 열리며 도예가 4명의 작품이 선보입니다. 제주오름 사진연구회 전시회가 오늘부터 오는 10일까지 제주도 문예회관 제2전시실에서 열립니다. 제주장애인 야간학교는 검정고시반과 외국어 학습반, 컴퓨터 학습반 등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학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제주시 일주서로에 있는 알토코리아는 자동차 정비원 1명을 채용합니다. 급여는 월급 150만 원 이상으로 자세한 사항은 745국에 4588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생활문화정보 임희정입니다. 서귀포경찰서는 수입소라와 새우 등 냉동수산물의 무게를 속여판 경기도 광주시 모식품 등 업체 12곳을 적발하고 대표 12명을 입건해 수사 중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수입소라 살과 말린 해삼을 물에 담갔다가 급냉하는 과정을 수차례 반복하는 방식으로 중량을 부풀리거나 허위 표시한 냉동수산물 수십 톤을 유통시킨 혐의입니다. 경찰은 도내 유명 중국 음식점에도 식자재가 유통된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제주시 지역 토지 거래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거래된 토지는 2만 4천여 필지, 2만 9천 제곱미터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필지는 24%, 면적은 20% 증가했습니다. 용도별 증가율을 보면 주거와 상업지역이 각각 45%로 가장 높았고 녹지 27%, 관리지역 20% 순입니다. 최근 저금리와 정부의 부동산 관련 대책 등으로 유동자금이 제주지역 부동산에 유입되는 것으로 제주시는 보고 있습니다. 제주도 내 119 구급차의 5분 이내 도착률이 해마다 낮아지고 있습니다. 소방방재청이 새누리당 정용기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도 내 119 구급차가 5분 이내 사고 현장에 도착한 비율은 63%로 전국 평균 54%에 비해서는 9%포인트 높았습니다. 하지만 불법 주차와 차량 증가 등으로 골든타임 도착률은 지난 2011년 68.9%에서 2012년 64.8%로 해마다 낮아지고 있습니다. 제주와 태국 사이에 항공기가 다시 운항됩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다음 달부터 제주와 방콕 사이에 매일 한 차례 항공기를 운항할 계획입니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제주관광공사 등과 함께 태국 현지에서 주요 매체를 통해 제주 관광 상품과 제주 이미지 홍보를 하고 팸투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